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반복되는 하루. 오늘도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그런 당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 그 사고의 정체는?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돌연사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인데요. 심할 경우 발병 한두 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심장 건강 또 심혈관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가 갑작스런 사고라 생각했던 심장질환.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몸은 심장 건강이 악화됐음을 알리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다는데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통 심장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왼쪽 어깨나 가슴 그리고 턱에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식 중인데도 식은땀이 난다든지 계단 한 층을 오르는데 숨이 많이 차다면 심장 건강에 이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루 평균 10만 번, 8,500리터의 혈액을 15만 킬로미터의 혈관으로 내보내는 쉬지 않는 엔진, 심장. 문제는 갑자기 추위가 본격화된 지금이 심장 건강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는 것. 기온이 낮아지며 혈관이 좁아져 혈압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심장 건강을 지켜라. 그렇다면 우리의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비법을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남양주로 향했다. 고즈넉한 전원 풍경이 먼저 반기는 한 시골 마을.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계세요? 계세요? 아, 저 MBN 청기누설에서 나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멍기느라 고생 많으셨죠. 심장 건강 지키는 비법을 알고 있는 35세 탁트인 씨. 젊은 나이지만 가족과 함께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기다려. 근데 제가 좀 낯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영화배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낯이 익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뭐 간혹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사장님들이 단골 손님인가 뭐 이렇게 이럴 때도 있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 보신 분들은. 영화와 드라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에서 팔색조의 매력을 뽐내는 배우 탁트인 씨. 과거 심장 질환을 앓았다기엔 너무나 젊고 건강해 보였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